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나의 불안 사용 설명서.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팬데믹 시대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조금만 열이 있어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로 군대 가는 꿈을 자주 꿉니다. 며칠 전에는 드디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국방부의 특명을 받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저희 집 가족과 이별을 했던 그런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불안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불안은 오히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한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고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안이 뭔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불안하면 왜 불안할까요?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역설, 다니엘 엘스버그의 실험이죠. 엘스버그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하죠. 단지에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는 빨간 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60개는요? 까만 공과 노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공을 뽑았는데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까만 공의 숫자와 노란 공의 숫자는 불확실해요. 빨간색 30개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 그 다음 게임,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되게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까만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합치면 60개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내가 첫 번째 빨간색 공에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 첫 번째 게임을 하면서 나는 당연히 까만색 공이 30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셈이 되죠. 그리고 노란색 공은 31개 이상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버리는 셈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게임에선 확실한 30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확실한 60개, 자기 행동이 가정들을 스스로 짓밟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불확실한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불확실한 건 불안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할 땐 구체적인 게 더 잘 보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더 짧게 끊어서 가는 미니게임적인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한 사람은 크기 100의 1을 10의 단위로 10개로 쪼개서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좀 더 쉬운 말로 한 놈씩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자, 이번 주는 총정리, 두 번째 주는 계획 잡기, 세 번째 주에는 결산하기, 네 번째 주에는 다시 계획 잡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확실한 제목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시기에 대청소를 한다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자, 우리 가족 맨날 집에 있으니까 대청소 한번 할까? 이러면 우리는 막막해지며 동기부여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번째 서랍을 정리한다. 그 다음날 세 번째 책장을 정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실하게 두들겨 팬 그 결과가 대청소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일을 잘게 쪼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의 크기, 즉 단위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한 이런 팬데믹 시대일수록 1대1의 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대1로 얘기해야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니까요. 온라인 회의도요. 제가 해보면 전체 대학원생들을 15명을 모아놓고 한 학기 내내 15번 회의하는 것보다 이 15명 1대1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고 나중에 한 번씩 15명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생 지도가 된다는 걸 저 역시 느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불안할 땐 그리고 불확실할 땐 일이든 모임의 단위든 잘게 쪼개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장점이 있습니다. 불안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입니다. 에디슨은요, 모든 생각을 꼭 적는 노트 필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엄청난 다도광이자 그 책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요약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신문을 6개를 읽는 습관을 가지고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작은 습관들의 소박한 누적을 통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지가 부족하셔서일까요? 노력이 결핍돼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습관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할 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악마 같은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스마트 체인지의 저자,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인간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그다지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둘째, 습관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셋째, 그 상황 자체가 평상시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껴야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게도 이 팬데믹 시기가 정확히 거기에 부합됩니다. 평상시보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많이 고립돼 있고 떨어져 있으니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란 말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 팬데믹 시기는 에디슨처럼, 케네디처럼, 혹은 빌 게이츠처럼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작고 소박한 습관들을 나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일기를 쓴다, 메모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새로운 습관들을 바로 이 팬데믹 시기에 한 번쯤 가져보면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도 진화의 역사를 거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의 마음의 진화에서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느냐 고민을 해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할 때 구체적인 것들이 더 잘 보이죠. 불안할 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현명하게 이용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1일 1질문을 받고 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려고 해서요.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 죄송하고 저희 습관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얘네들이 요즘 미치려고 그래.